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톡스타.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양시장이 오랜만에 방향성을 달리하며 마무리를 짓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오늘 뭐 거의 파란불을 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톡스타 1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먼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빠르게 종목들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활용하시는 카카오톡으로도 무료로 종목 신청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시고요. 방송하는 동안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소통이 가능한 단체방이라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장 시작과 동시에 장 마감까지 그날그날 시장 상황과 함께 특징주 정리까지 별톡방 매니저분께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장 시장 활동에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 톡스타 별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많이들 얻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를 막 넘어서고 있네요.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먼저 보고 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별톡방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어떤 분이 오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골든찍님께서는 하이요라고 6시 남겨주셨네요. 자, 그리고 날마다 수행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골든찍님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NCN 구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을 조영석 대표 앞으로 상담 넣어주셨는데요. 바로 접수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날마다 상한가님 안녕하세요 민재님 유스홀딩스 임주화 스타에게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댕댕이님이 SK이노베이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댕댕님 혹시라도 원하시는 전문가 스타분 있으시다면 별톡방에 남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임주아 스타님 오늘 함께 하게 될 텐데 안녕하세요 라고 글을 남기셨네요. 반갑습니다. 날마다 수행님께서는 민재님 DR잼 조영석 스타에게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세희님은 ACD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핑크핑크님은 오랜만에 본방사수 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핑크핑크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실버만 양말님 어제는 안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유씨님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충성. 오늘도 함께 2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자도 금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시작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내일도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해피해비님 안녕하세요 예쁜 민재유씨님 출첵 신고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해피해비님 오늘도 출첵 고맙습니다. 자, 핑크핑크님 언제나 침착하면서도 상큼하게 진행하시는 MC님 믿고 보는 김민재 하나 라고 해주셨고요. 핑크핑크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고니아 에비다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모두 톡스타 별톡방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역시나 깔끔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할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게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펀더멘탈과 기업 분석으로 주도주를 선침해하라. 안정과 여유의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임주아 스타입니다. 가장 핫한 급등주만 공략하고 실전 투자 대회 우승에 빛나는 기술적 분석 매매의 대가 박노주 스타입니다. 철저한 목표가 및 선별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 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오늘 상담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고요. 인사부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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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박노주 스타님부터 좀 인사를 드려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 앞으로 시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전에 좀 그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했었었는데 사실상 지금 올라와 기술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뭐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좀 마감을 했지만 사실상 좀 더 크게 좀 상승을 해야 상승 추세에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일단 그 제가 저번 주에 중국하고 홍콩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좀 느낀 게 뭐냐면 다른 것들 뭐 미중 무역 전쟁도 뭐 사실 둘이 이제 선을 지키면서 하다 보니까 크게 뭐 악재로 갈 염려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제일 저는 크다고 보는 게 앞으로가 중국의 일단은 둔화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 투자 전문가들 또 지금 투자 회사의 분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얘기가 뭐냐면 지금 중국이 이제 성장이 거의 막바지에 뭐 거의 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으로 다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중국이 이제 베트남이다. 그래서 돈이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이제 중국의 둔화와 일단은 엮여서 일단 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지금 상승을 좀 했지만 사실상 박스장을 거쳐서 다시 좀 하락세로 갈 그 확률이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지수로 일단 말씀드리면 2110선에서 2150선 그 사이까지 좀 올라가서 좀 박스권으로 가다가 다시 하락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당분간 조금의 반등이 나와도 박스권 장세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박노주 스타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시장이 또 하락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해가는 시간 톡스타 통해서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박노주 스타 앞으로 전화문자 별도방 이용해서 많은 연락, 많은 종목들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주환 스타님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한 종목 빼고는 전부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스타님은 코스닥 시장 어떻게 내다보셨나요? 아무래도 개별주 강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반에서는 이제 전날 오후에 이제 베팅을 해놓고 다음날 오전에 슈팅이 나오면 익절을 하는 식으로 해서 개별주 종목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려갈 때는 사실 그 정보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로 가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급등주나 아니면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들로 순환매를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려 보고요. 크게 보면은 하락하고 있지만 강한 종목들은 뭐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톡스타를 통해서 추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임주환 스타 앞으로 오늘도 역시나 전화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많은 종목들, 많은 궁금증들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영석 스타님 만나볼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님께서는 오늘도 뭐 역시나 추천주를 준비를 하셨을 테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제 보합권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금일 이제 요 며칠 동안 이제 상승했었던 부분들은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에서 이제 금융주들이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글로벌적인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글로벌적인 경기 둔화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부분들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이제 4분기 때 기업마다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작용이 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다음 주 그다음에 이제 1월 말부터 시작한 2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이어지는 뉴욕 증시의 실적 발표와 또 국내 증시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시장이 조금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도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크게 올라가고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 특히 이제 시가총액 위에 있는 종목들이 다 내리면서 종합적인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개별 종목군에 대한 부분들
재료가 붙어있는 오늘 같은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시행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가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시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석 스타께서 오늘 시장 대응 어떻게 하셨는지 살짝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오늘 조영석 스타님께서도 또 지난주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추천 종목 준비를 해뒀다고 합니다. 톡스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조영석 스타의 추천주까지 챙겨가는 시간 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 먼저 볼 건데요. 별톡방에 남겨주신 분이고요. 별톡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톡방 보니까요. 우리 핑크핑크님께서 오, 클로즈업 최고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클로즈업 샷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클로즈업 샷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TV의 채팅방 화면 바뀌니 훨씬 보기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 채팅창이 이제는 제 바로 옆에 나오고 있습니다. 훨씬 여러분들 글도 바로바로 확인하시기 좋고 수월하시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톡스타가 될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해피해피님께서 예쁜 민재 MC님 넷마블 어떡할까요? 14만 8천원에 4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바로 접수 넣어드릴 거고요. 우리 민재 팬클럽 왕 회장님께서 우리 민홀님이시죠? 핑크님 하이 저는 안과라서 방송은 못 보고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아, 우리 민재 홀링님께서 아이디를 바꾸셨네요. 민재 팬클럽 왕 회장님 지금 안과에 계시다고 하시는데 어디 편찮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닌가요? 눈 치료 잘하시고요. 내일장 좀 눈이 좀 나아지거든 톡스타 시청하시면서 저하고 또 소통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상담 도와드릴 분은 별똑방 아이디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든찍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조영석 스타 앞으로 넥스트칩 종목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NCN으로 변경이 되더니 주가가 좋지 못하네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매수가는 7,700원에 35%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를 좀 확인해 볼게요. 7,230원에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오늘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내린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고 전망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조영석 스타님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그 넥스트 칩에서 이제 1월 달부로 이제 NCN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NCN이라는 네, 이름으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다른 자회사와의 그런 합병을 통해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제 전장 사업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예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제 블랙박스적인 부분들을 만들었던 회사였는데요. 이제 이 합병과 이름을 변경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NCN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에서 이제 테마에 섞여서 이제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오늘 같은 경우도 그 규제 샌드박스에서 현대차가 이제 수소 관련된 그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이제 향후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에 들어가서 그에 관련된 이제 실증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임시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NCN 같은 경우 제가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N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밀리면서 지지다인이 이탈하는 모습도 좀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새벽 매집선 같은 경우가 지금 계단식으로 지금 조금씩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강하게 이제 수급이 들어서 상승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이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주가가 좀 5%까지 밀리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다른 차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7,500원대가 지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7,500원대가 이제 무너지면서 현재 아래로 좀 열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주급 상황에서도, 주공 상황에서 지금, 20일 이평선, 60주 이평선을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NCN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테마, 그 이슈적인 부분들을 올해 안에 자율주행 수소차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충분히 뭐 매수가 7,7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좀 더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35% 정도 되시는데요. 7,700원 만약에 이제 내일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 축소시켜 놓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조금 거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 지나고 나서 좀 매수 자리가 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이렇게 해서 골든찍님의 종목 조영석 스타의 의견 함께 들어봤는데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역시나 톡방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날마다 상한가님께서 임주화 스타 지목하셨고요. 유스홀딩스 8,300원에 20%입니다. 빛나는 임주화 스타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종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스홀딩스 종가 볼까요? 7,710원에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아, 지금 좀 약간은 약수액이라고 할 수는 좀 없겠지만 그래도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목표가를 얼마를 세워두고 가면 좋을지 스타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스타니? 네. 그 이게 2014년까지 한진해운 모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동남아 서남아 지역 그 신규 네트워크에서 조금 돈을 벌고 있는데 유스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 매출을 내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버 로지텍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유스 로지스틱스라고 이제 제3자 물류, 그다음에 몬도 브릿지라고 해서 커피 사업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개 중에서 돈이 되는 거는 유스 로지스틱스일 것 같습니다. 보면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도 실적이 감소세였는데 여전히 작년 대비해서 3분기만 봐도 영업이익이 75억밖에 안 돼서 전년 대비해서는 40% 하락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살짝 연초에 그 머스크랑 IBM이랑 같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이요? 그 조인트 벤처 열어가지고 사업하고 있었다라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업데이트를 안 해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진행은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연결제문제표로 봤을 때는 이게 한 18,000원 정도 가야지가 맞는 금액인데 개별로 보면은 뭐 실적이 계속 안 좋으니까 2,208원이 되어야지만 적당한 가격인데 현재 가격이 7,000원이면 많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뭐 기관이나 레포트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얘는 그냥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자리 7,710원에서는 보면은 8,7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목표가는 8,700원으로 보시고 매수가가 8,300원이신데 얼마 수익 안 나시겠지만 한 3% 이내에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적자고 뭐 기관이 사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 캔들과 차트를 보고 거래량과 수급만으로만 봐서 8,700원에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유스홀딩스 8,700원에서 정리하시고 또 궁금증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톡스타 통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별톡방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댕댕님의 종목이고요. 박노주 스타 지목하셨어요. SK이노베이션 16만 3,500원에 35% 보유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보유했습니다. 여전히 수익 구간에 있지만 전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오늘 또 2% 넘게 오르면 18만 원대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아, 과연 좀 계속 들고 가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런지 박노주 스타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일단 뭐 매수는 뭐 잘해 주셔서 일단은 뭐 수익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 정유업계 자체가 사실상 그동안 좋았습니다. 수년간 뭐 그 좋은 뭐 실적 내고 뭐 호황이 있었다가 사실상 10월 초에 국제 유가가 일단은 고점을 찍고 꺾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큰 하락세를 보였죠. 그리고 일단 현재는 51달러 수준으로 지금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온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그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 부진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이 일단 줄어들면서 일단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제 유가 차트인데요. 지금, V자 반등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동안 이제, 40달러 정도를 찍어주고 나서 지금 그대로 쭉 들어올리면서, 파동이 일단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상승을 하냐면, 사실상 지금, 좀 많이, 일단은 유가가 많이 낮아졌죠. 낮아지면서, 이제는 이게 도리어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굉장히 이제 싸니까 도리어 글로벌 수요가 좀 더 늘어나는 일단은 상황이 오면서 좀 반등을 좀 유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그러면서 일단 가격계도 좀 가격적으로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지금 18만 2,500원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좀 더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그나마 그래도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다시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현재 기관에서 꾸준하게 이제 순매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 일단 중요한 건 근데 제가 뭐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의 일단 둔화에 대해서는 일단은 크게 가는 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나눠서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가 지금 그 1월 10일과 그 다음에 오늘이죠. 18만 5천 원 부근에서 밀렸어요. 두 번에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좀 더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가 저항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18만 지금 현재 뭐 2천 원과 그다음에 18만 5천 원 사이에서 절반을 수익신원을 해주시고 나머지가 더 뻗어나갈 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19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이 19만 원 선은 중기적인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박노조 스타와 함께 SK 이노베이션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임주아 선생님이요. 임주아 스타와 함께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유한타 증권이요. 유한타 증권, 네. 네, 4,570원에 50%를 들고 있어요. 아, 네네. 궁금증은 어떻게 되세요? 이거를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이번에 3,800원 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요? 네,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매수가까지는 좀 기다리실 자신이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올라올 수 있을런지 스타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스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 회사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분석 먼저 해드리고 마무리 정리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연결로 지금 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연결 재무제표로 계산을 하면 4,647원이 적정가고요. 네. 개별, 분기에 들어온 실적으로 개별 재무제표로 계산을 하면 5,080원 정도가 됩니다. 네. 기관이 따로 리포트가 나오거나 그런지는 않습니다. 증권사 종목들은 대부분 리포트가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동양증권에서 유한타증권으로 넘어갔을 때로부터 항상 3,000원 이하에서 갖고 있다가 3,000원 이상 올라가면 팔고 다시 3,000원 이하에서 다시 사서 그 이상 올라가면 파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게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증권사도 아니고 대만 증권사예요. 근데 대만 증권사에서 유한타 증권을 좀 키우고 싶어서 돈을 갖고 와서 현금을 더 부어서 확장을 하고 싶어도 풀기 어려운 그 고질적인 금융 법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넣어서 회사를 키워가지고 파생 상품이나 여러 가지 상품들 펀드 짜서 좀 세일즈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영업부와 그 시스템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호황기일 때는 수수료가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수익이 좋은데 개별 투자장세장으로 지금처럼 전체 장은 내려오는데 특정 종목만 가게 되면은 3,000원 이상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연중에 목표가는 4,000원 정도로 보시고 7월까지 기다리셨다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으시면은 이번에 짧게 단기 슈팅 올라올 때 정리를 4,000원 이하에서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걸 좀 권해드려 봅니다. 네. 얼마쯤 올라가면 매도 다 끌까요? 한 7월 정도까지 보시고요. 한 4,000원 정도까지가 올해 나름 갈 수 있는 고점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4,000원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한타 증권 상담 도와드렸고요. 추가적 궁금증은 임주아 스타의 개인 톡방에서 또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임주아 스타의 톡방에 한번 또 입장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가기 전에 별톡방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열어볼게요.
우리 두리번 두리번님께서 깍 임주아 대표님 나왔당이라고 하셨고요. 골든찍님이 와 조영석 대표님 명쾌한 상담 너무 감사해요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날마다 상한가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두리번 두리번님께서는 박노주 대표님 전에 종목 추천 주신 게 거의 예언 수준으로 정확했어요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박노주 스타일 추천주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다음에 박노주 스타일 추천 종목들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계속 가겠습니다. 별똑방으로 갈게요. 날마다 수익님의 종목 볼 건데요. DR잼을 조영석 스타 앞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매수가 7,420원에 30%입니다. 조영석 대표에게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상장한 지 거의 뭐 두 달뿐이 되지 않은 회사인데요. 스타님, 이 회사의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네, 그 DR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이제 엑스레이 부분 촬영 기술이 좀 좋은 회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판로가 좀 많이 확보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도 그렇고 2018년 연간 실적 같은 부분들이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상승할 거로 예측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DR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주가적인 부분들에서는 아까 조금 그러니까 상장되고 나서 한번 시세를 주고 나서 그 시세가 지금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DR잼 같은 경우가 이쪽 의료기기 쪽 관련된 유사 업종들의 이제 EPS라든지 주당 퍼 자체가 저퍼라고 할 수 있는 한 13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가 한 20 정도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에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2018년 기준입니다.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트로 잠깐 말씀드린다면 DR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7,400원대가 이제 계속적인 저항대를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계속 물량대가 나오면서 7,480원대, 7,500원대를 뚫지 못하는 모습이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 마감이 이제 종가 저가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서 좀 더 밀릴 수 있는 여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밀릴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제 DR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2019년도에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 의료기기 관련된 이제 규제 샌드박스 이제 신청도 곧 있을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에 관련된 정부에서의 그런 정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DR잼 같은 경우는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매수가 2에서 수익권으로 청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가격대보다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은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저희가 권해드리진 않고요. 밀리들에서 조금 더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다 보면 충분히 7,400원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수익권에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날마다 수익님의 종목 봐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기 전에 별톡방에 우리 불꽃님께서 민재님 본방 사수 중입니다 라고 인증을 해주셨어요. 우리 불꽃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힘이 너무 나요. 우리 불꽃님께서 본방 사수 하신다고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니까 더욱더 불꽃님 생각도 나고 그리고 힘도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별톡방으로 갈 건데요. 별톡방에서 아이디부터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세희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박노주 스타앞으로 ACD를 6,500원에 10% 보유 중인데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스타님. 네. 네. 계속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일단 ACT 지금 일단 이게 좀 이 종목이 사실상 거래 비중이 지금 10%밖에 안 돼서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T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뭐 그 한방약제나 뭐 이런 그 식물이죠. 식물 생물 전환 기술 뭐 이용해 가지고 화장품 이제 재료 같은 거를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 사실상 뭐 글로벌적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뭐 진소트 같은 회사 뭐 자회사로 편입시켜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펼쳐놨는데 결과가 좀 뭔가 미지근하게 지금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사실상 지금 거래량으로 바로 수급에서 완전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월봉을 우리가 보면 거래량이 사실상 그 작년 5월달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6월달에 크게 한번 상승을 주고 고점 찍고서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현재까지도 거래량이 월마다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려면은 바닥에서 크게 거래량이 한 번 정도는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반등을 줬다가 다시 쌍바닥권으로 내려와서 그 쌍바닥에서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전혀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반등을 좀 이용을 해서 일단 그 시청자분께서 좀 탈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중이 10%니까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를 보면 지금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좀 시간도 좀 길게 걸릴 것 같고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제가 봤을 때는 4,800원 정도 뭐 5,000원, 4,800원 정도까지밖에는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매물대가 이 그 5,500원에서 5,700원 구간대가 장기적인 매물대, 굉장히 큰 저항대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무조건 거의 꺾여야 됩니다. 꺾여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해서 뭐 사실상 4,000원대까지는 다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뭐 거래량이 붙으면 이제 다시 상승세를 좀 전환하면서 가는 건데 사실상 이 저항대를 뚫기에는 너무도 큰 하락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절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손절 시기를 놓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를 계속 하시다가 비중이 좀 낮으니까 보유하시다가 대략적으로 한 4,500원대 부근 넘어가면서 뭐 물량 3분의 1을 매도하고 좀 더 올라가서 뭐 4,700원대 정도 되면 또 3분의 1 그리고 최종적으로 4,800원, 5,000원 정도 갔었을 때 나머지를 손절을 하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좀 그렇게 탈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좀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희님의 종목 봐드렸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해피해피님의 종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넷마블 남겨주셨고요. 조영석 스타 앞으로 매수가와 비중 올려주셨어요. 14만 8천 원에 4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네, 넷마블 10만 원대에서 계속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12월이었죠. 블렌더 솔 그 레볼루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후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주가가 흐르는 부분들은 이제 이 4분기 컨센서스 자체가 예상보다는 하회되는 부분들 특히 이 생각보다 이 브랜드 소울이 실적의 부분들이 그렇게 기대감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지금 14만 8천 원에 이제 비중이 한 40%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종가로 10만 9,500원 정도 돼서 이제 현실률이 조금 높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넷마블 기대해야 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겨울에서 이제 겨울방학 특수 그리고 그때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지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넷마블은 올 4분기 컨센서스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이제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야 되냐면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규제 완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 판호 규제에 대해서 해제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니지 2 이제 레볼루션이라는 리니지 2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다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넷마블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제가 잠깐 주가 차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 매집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빠져있다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가 차트 위쪽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힘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차트로 좀 보험을 말씀드리면 현재 10만 8,500원 이 자리가 지금 지지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다시 상승을 한다면 11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이제 곧 있을 4분기 실적 발표 부분들이 실질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게임주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 시장이 다시 한번 열려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신작의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그 영역이 아직까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블렌드 솔도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는 부분과 그다음에 4분기 실적 이후에 1분기 때의 그런 어떤 중국 시장이 열리는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그 부분들을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피해피님이 보유하고 계신 넷마블에 대한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해피해피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톡스타 시청하시면서 선물 챙겨가시라고 해피한 시간 만끽하시라고 퀴즈 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화면으로 퀴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경기가 과열될 기미가 있을 때 경제 성장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어 불황을 방지하는 것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연착륙, 2번 달착륙, 3번 오대륙.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퀴즈 풀어보시고 정답 맞추신 후에 선물까지 든든하게 푸짐하게 챙겨가는 시간 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힌트 아주 쉽게 드릴 거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문자로 가겠습니다. 5387님의 종목이고요. 지니뮤직 박노주 스타 지목하셨어요. 3,570원에 30%입니다. 2017년 가을에 매수를 했는데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스타님? 네. 네, 지니뮤직을 상당히 오랜 시간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네네. 더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 굉장히 길게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계셔가지고 일단 제가 좀 많이 뿌듯하고요. 지금 이제 현재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좀 더 이게 이제 좀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이쯤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뭐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행복한 고민이고요. 지니뮤직이 사실상 지금 차트 흐름이 좀 좋습니다. 차트 흐름이 좋은 게 지금, 작년에 그 CJ 디지털 뮤직하고 이제 합병하면서, 굉장히 외형적으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이 그 호실적이 그 지금 실적을 기록하면서 그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37% 늘고 영업이익 같은 건 한 86% 정도가 지금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일단 뭐 외형적인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렇게 B2C 부분에서 고객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가입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사업도 좀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뭐 5G 홀로그램이나 뭐 VR이나 VR 그다음에 이런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이제 출시하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G 프리미엄 상품 뭐 KT에서 이제 5G 상용화 이제 하면서 뭐 이러한 그 상품도 이제 출시를 이제 한다고 하면서 이제 올해 증권사의 이제 리포트가 이제 좀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올해도 이제 뭐 이제 그 대비해서 매출액이 뭐 40%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90% 뭐 이렇게 늘 거다 뭐를 리포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번 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딱 봤는데 잘 지금 오늘 문의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주에 사실상 지금 가격대가 5,300원을 넘어가서 끝난다면 그 다음 주랑 뭐 이번 달 그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달까지 해서 사실상 지금 5,600원대를 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 이번 주에 좀 어느 정도 더 가격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번 주에 지지가 됐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6,000원대까지 이제 이게 만약에 발판이 된다면 이제 가정하에 그러면 6,000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매물대, 좀 큰 매물대가 7,000원입니다. 7,000원대가 사실 2017년도에서 7,000원대에서 미끄러졌고, 이번 그 작년이죠. 2018년도에서도 이 7,000원대에서, 네 달이나, 그러니까 네 달 동안 계속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가장 큰 매물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7,000원대를, 월 종가로 마감을 한다면은, 사실상 굉장히 크게 상승을 이뤄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노주 스타와 함께 지니뮤직 수익 실현 자리까지 잡아드렸고요. 아주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수익 꼭 보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도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문자로 갈게요. 한국종합기술 3379님의 종목이고요. 조영석 스타 지목하셨어요. 7,170원에 5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북경협축 가운데 이제 철도 관련주에 이제 섞여서 요즘 요 근래 들어서 강하게 상승했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이제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 가운데 이제 철도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게 되고요. 아직까지 이제 남북경협주가 끝났다고 보진 어렵지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가 정확하게 픽스가 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날짜에 근접해 됐을 때는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제 그 부분들을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 그래서 날짜가 정확하게 잡히고 나서부터는 조금 실현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적인 4분기 실적 부분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적자 지속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은 전년 대비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 이게 이제 남북 경협주 가운데 철도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 재료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세력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부분들은 작년 그러니까 12월 달 이후부터 급격하게 이제 세력선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선 단 재료에 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료가 소진되었을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내려올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7,170원의 비중이 되게 높으세요. 이제 5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국 종합기술 부분들이 남북 경협에 대한 특히 이제 날짜가 정확하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정해졌다라는 그런 소식과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의 이슈가 나올 때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때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주봉 차트로 잠깐 다른 차트로 말씀을 드리면. 일봉 상태에서도 지금 전 고점 이제 12월 5일 날 여기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주봉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7,800원대 이제 전 고점들 이 고점을 지금 뚫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7,170원 그러니까 매수가 위에 올라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러니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때는 그때는 조금 수익 실현하시고 지금 많이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종합기술 상담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종목명 공개할게요. HLB 87,600원에 10% 8123님의 보유 종목입니다. 임주원스타 지목하셨고요. 어느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손절 시기를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스타님? 네. 이게 이제 그 1월 5일 날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외인이 꽤 많이 종 그 1월이 시작되기 전까지 많이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일단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목표가가 16만 5천 원 정도가 나와 있었는데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반응을 보고 리포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나온 소식도 없고 그다음에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더니 그렇게 기대만큼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뭔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유료방에서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나왔던 한국 기업들 중에서 좀 주요로 봐야 될 종목들을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무료에서는 안내를 안 해드렸고 이제 회원에게만 안내를 해드렸던 건데 이렇게 강스템, 몰릭스, 뭐 엑세스 등등 필록스까지 다음 같은 기업들은 조금 주목을 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졌었으나 HLB는 아직까지는 크게 뭔가를 보여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실적 하나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 주가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모멘텀을 계산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항루이제약, 그 중국의 항서제약이라고 해서 이미 시판을 하고 있는 그 중국 주식 항서제약의 차트입니다. 여기는 이미 작년 기준 매출액이 2,800억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이제 연 1월 5일 이후로도 꾸준히 계속 7거래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HLB만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6만 원이라고 보여지고요. 바닥 구간인 6만 원에서 턴 하는 걸 보고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 3% 이내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추매 시점에 대해서는 6만 원대 반등 나올 때쯤 다시 한번 좀 상담을 신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흐름을 읽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 때문에 손절의 그 부분을 따지고 본다면 사실 훨씬 전에 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미 손절할 타이밍을 놓쳐서 길게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긴 스윙의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 6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 조절하시고 8만 원 이하에서 가격 조절 잘 하신 다음에 하반기 뭐 여름 좀 지나고 나서 가시적인 성과 나올 때 차트에 수급 충분히 반영되면 그때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오늘 상담 잘 주신 것 같아요. HLB에 대한 답변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 갈게요. 일제 머티리얼즈 우리 키티님이 생각나는 종목인데요. 5106님께서 매수하신 종목입니다. 박노주 스타업으로 4만 300원에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오늘 많이 빠졌는데 어디까지 네네. 좀 올라갈 수 있어 보일까요?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는 뭐 그동안 그 상승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였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국내 1위 일렉포일 업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인데 사실상 주가가 지금 8월 달 뭐 9월 달 정도까지 좀 상승세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금 거의 한 4만 원대 살짝 밑에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전망은 좋습니다. 사실상 전망은 좋고 주가가 이게 상승한 것도 사실상 영업이익이 일단 크게 일단은 뭐 늘었고 뭐 매출이나 그리고 올해 또 신규 증설 이제 따라서 신규 증설해서 이제 매출 성장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고요. 출하량 같은 경우도 지금 더 뭐 40-50% 늘어날 뭐 예상이라고 일단 지금 리포트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도 사실 추정한 것보다도 더 크게 지금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전망 뭐 장기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뭐 좀 크게 빠졌지만 뭐 사실 오늘 빠진 거는 제가 봤을 때 주가 대비해서 조정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그냥 어느 정도 온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현재 그 작년 12월 달이죠. 작년 12월 달 지난 달이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지금 1월 달인데 사실상 지금 3만 6천 원대 부근에서 작년에서 지지해 주고 올라갔어요. 딱 거기가 지금 월봉에서 지금 그 22평선이거든요. 22평선이 12월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달에 지지를 해준 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또 여기를 다시 넘어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만 원대 다시 회복을 해서 올라갈 거라고 지금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뭐 4만 300원 지금 매수가이신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기업 괜찮은 기업이고 그리고 전망도 좋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기술적으로도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 일단 구간이기 때문에 좀 위로 들고 보유하셔가지고 대략적으로 4만 2천 원에서 4만 2,800원 정도 예, 뭐 그 정도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상승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신 4만 뭐 3천 원대 정도 그 부근대에서는 일단은 좀 강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는 일단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도 문의 주시면은 뭐 여기는 또 다시 그때 한번 보고 또 한번 제가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목표가 세워드렸고요. 다음 상담 게임즈로 가겠습니다. 썬데이 토즈 접수가 되어 있네요. 4849님의 궁금증입니다. 조영석 스타 선택하셨고요. 2만 650원에 5% 보유 중입니다. 전략 짚어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스타님. 네,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팡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650원이면 수익 구간에 있으실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래도 수익 구간에 있으시니까 그 부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비중은 5% 정도 되시기 때문에 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컨센서스를 크게 상향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달 12월 말까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있을 4월 달 실적 발표가 이 주가의 방향성을 굉장히 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21,200원 정도 부분들은 계속
박스권에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어떤 눈치 보는 그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증권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한 32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비슷하게 그 부합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 같은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실적은 부분들까지는 나오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선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22,000원대 언저리에서 21,000원에서 22,000원대 사이에서 계속 이 구간에서 뚫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1월 말부터 시작한 2월 중순 사이에 있을 실적 시즌 가운데 이 선데이토즈 같은 경우 실적이 이제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22,000원 정도는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23,000원 구간, 22,000 고점 3,000원 구간에서는 일단은 정리하고 나오시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게임주 같은 경우가 이제 봄 그리고 여름 정도는 좀 비수기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수익 구간에 있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주가가 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좀 더 22,000원대가 돌파 여부를 한번 보시고 22,500원 특히 22,500원이 돌파가 된다면 23,500원 정도까지 한번 더 보시고 그 부분 22,000원에서 정리하셔도 좋으시고요. 하지만 이게 밀리게 된다면 매수가 근처에서 나오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썬데이 토즈 비수기 오기 전까지 수익 내고 나오자라는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보고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경기가 과열될 기미가 있을 때 경제 성장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어 불황을 방지하는 것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연착륙, 2번 달착륙, 3번 오대륙.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 거고요. 저희 10분 쉬었다가 2부에서 증권스쿨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